자유롭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관사회는 차장님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주인인 비전으로 시민으로 행정, 시민 만족 풍경을 시대라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철국 노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조용배 부활용역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장단 세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규 부활로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창 민주평등 국제시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품고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을 이어 표창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김정일부지사 오병훈.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좀 옆쪽에서 인사드리니까, 예, 좀 그러네요. 우선, 제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도 오늘 그 귀한 시간 되셔서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그 시도위원님들 계시고요. 또 언론인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먼저 소개 올리고, 또 시도위원님들은 간단한 인사 말씀도 이렇게 청해 듣는 시간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장 김영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발 우리 단체장님들한테 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셔서 이천시에서도 의장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셨고 경기도에서도 또 초선에도 위원장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발 은민들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부발 위해서 모든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1등으로 도의원으로서 부발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원 허건입니다. 네, 저는 그 경기도 의원도 비례의원으로서 그 2차례 4년 동안 그 경기도농위원회에서 2008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차례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만나서 반갑고 이런 좋은 자리가 오늘 그 시장님의 주제에서 좀 만들어진 것에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경기도에 의해서 인터넷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문철입니다. 먼저 이번에 몇번 정도가 끝났는데 선거 과정 속에서 혹시나 저로 인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시장님과 국가장님께서 부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제 오셨습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국가장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보태서 더 부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건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 뭐 뜻깊은 일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들 중에는 연구 용역하는 그 용역비가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500씩인데 효양산 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복합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연구 용역을 네 분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15년에서는 처음으로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정동철 의장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김일중 의원님, 심의료 의원님, 저 이렇게 해서 네 분이서 함께 해서 회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가운데 이제 시장님께서 예산 한 60억 세워서 또 이제 회원사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구월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단체장님과 읍장님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소양산에 대한 구발에 대한 이런 계획, 좋은 계획 있으시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나는 얘기 못 들었다 이런 분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마시고 혹시 다른 주위에 계신 분들도 함께해서 우리 구발 발전과 소양산 우리 인천 발전을 위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씨 의원입니다. 네, 민선 7기 들어서서 제가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이 마을마다 빠지는 곳이 있나 없나 항상 늘 찾아다니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천시에 그도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셔서 그 지역에 큰 발전을 주신 우리 도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생각과 말뿐이 아닌 또 생각과 가슴으로 직접 뛸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2011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의 담당 과장님들 자리해 주셨는데요. 기획 예산 담당관님 자리 함께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행정 과장님 자리 함께 주셨습니다. 안선 총괄 과장님, 네,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저 이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사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시계가 2018년도 7월 1일로 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4년 전인데요. 참. 시장 역할을 시민 여러분들의 이제 허락하에 이렇게 맡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시청의 시계가 시민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시청의 시계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도위원님들 함께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제 마음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특히 현역 같은 경우는 그간의 해온 일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라서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간에 정말 시민 여러분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저기를 정치를 잘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저도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6월 30일까지는 또 시민 여러분께서 시장으로서 맡겨주신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역할 중에서는 이번 1차 추경이 이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2차 본회의까지 하면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피해가 크신 영세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자영업자분들, 그분들, 전에는 이제 보편적인 지급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의 그 피해가 매우 크니까, 그분들을 위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좀 마련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14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또 421개 마을을 다니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시는 그 불편 사항들을 그 해소를 요청하는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 그거와 관련된 그 예산을 지금 올려서 우리 그 시의원님들께 이렇게 사전, 이렇게 또 사전 조율도 하고 올렸으니까 그 부분들의 숙제가 이제 이번 1차 추경에서 좀 다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사실, 이 코로나19가 마음 같으면 정말, 빨리 끝나고, 다음에 뵐 때는 끝나고서도 뵈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은 사실은, 같이 느끼고 있지만, 1,000명도 훨씬 넘고, 어떤 때는 2,000명도 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3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주 말에 또 방역 기준을 새롭게 이렇게 발표한다고는 하지만 또 얼마 전에는 영업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이제 정부가 마련한 그런 그 방역 기준보다는 그것을 더 완화하는 쪽으로 했더라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는 시민들께서 더 자제하고 이러한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물론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은 결국 그 시민들의 마음에 달려있고 실천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수를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볼 때 거의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 꺼지기 전이 가장 밝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시민들로서는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시고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 정점을 찍고서 내려갈 때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의 마음도 한결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리는 그 정도의 속도로 회복이 된다면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고 미뤄뒀던 축제를 가을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월 달에 우리가 했던 도자기 축제도 올해 취소하지 않고 가을로 이렇게 연기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 중에 이제 선거 얘기도 주셨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사실 선거를 생각하면 또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니까 부득이한 부분도 있는데 또 현실을 보면 선거 현실을 보면 선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민심이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자가 결정이 되고 이제 새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또 한동안은 그 갈등 때문에 좀 이렇게 힘겨운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을 보면 언론에서 부추긴 팍도 있지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아 그렇구나 아우 그러네 후보가 그러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 열기가 과열이 되면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우리 그 시민들도 그렇고 그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 후보의 단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번 대선만큼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기보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단점을 이번에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가 한번 언론에서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는 각 후보들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그 선거로 인한 그 국민들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이런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에 좀 동의해 주신다면 얼마 안 있어 우리가 이제 그 치르게 될 지방선거도 후보자 본인들도 그렇고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편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오히려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언론을 통해서 지난 대선을 보더라도 그렇고 많은 선거를 볼 때 물론 공인으로서의 그 평가 기준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평균적인 시민들이 갖는 그 정도의 격이라면 그런 것까지 이렇게 비난의 대상으로 한다면 과연 유권자들 입장에서 저게 맞을까 하는 양심에 좀 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평균적인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에서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국민자로서의 그 평가를
해주시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라서 지방선거만큼은 후보자의 단점보다는 좀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예, 덧붙여서 선거를 하는데도 사실은 그 거기에 쓰이는 돈이 다 시민 여러분들이 예, 땀 흘려 일하고 그 일에서 번 그 소득 중에서 낸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사실은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쪽으로 좀 역할을 해야 맞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치도 하고 선거도 하고 행정도 하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보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불편을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이 되었던, 도지사가 됐던, 대통령이 되었던 저는 그 선출직 공직자니까 권한이나 권력이 주어지지만 예, 당선이 돼서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정말 시민들한테 정말 이로운 건지 단지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위해서 그것을 행사하는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거를 통해서 경쟁을 하지만 그래서 당선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이제 그 선출직 이제 공직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도지사로서 시장으로서 이렇게 시도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 정말 내가 가진 신념보다도 세상을 향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 또 경쟁했던 그 후보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예, 시민들이 보기에도 예,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고 예, 그 세금을 쓴 그 일이 아깝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머리로만 책으로 공부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현실 정치를 현실 행정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왜 정치인들도 노력을 하는데 또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좀 더 많이 좋아지는 쪽으로 안 갈까? 그 노력에 비해서. 그리고 시민들은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일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또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또 사람들의 관계는 또 왜 이렇게 자꾸 예, 또 안 좋은 쪽으로 갈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예, 장관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 뭐,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 예,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읍면, 그 다음은 읍면동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예, 마을의 이장님은 가장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이 정치가 행정이 작용을 할까? 아니면 어려울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풀어야 될 숙제들. 노동이면 노동, 교육, 환경, 뭐, 지방 공권, 여타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하나의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떠냐 하면 대체로 대한민국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리 머리를 저기 하고 연구하고 또 장차관하고 앉아서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정책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동의합니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이 수도권에 내립지가 하나 필요해요. 그럼 어디로 결정을 합니까?
그럼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이 다 동의합니까?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났죠. 그게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아니면 인천광역시인지에 따라서 예, 그 지역간 갈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대통령의 권한 행사만 그런가? 도지사가 결정해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의 경기도지 경기도만 북한에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다. 경기도에 필요한 시설이어서 어디에 한다고 하면 갈등이 됩니다. 우리 인천은 안 그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대로요. 지금은 그런 권한이 없지만 적지만 만약에 한 마을에 1억이고 2억이고 배정을 해서 이 통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을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회의를 하고 해서 결정해서 한번 써보시라. 이렇게 해도 그런 일이 바로 발생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국에 그 수많은 마을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럼 이 마을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 가장 권한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 가장 큰 권한이 가장 큰 돈이 몰리면 그 시스템 그 체제에서는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정치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쪽으로 기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권을 이야기하고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고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너무 애쓰지 않아도 권한만 내려주면 네. 지금 우리 그 시민들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마을 일과 관련해서 내가 사는 마을 일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더 잘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더 잘합니까? 주민들이 가장 잘 알죠. 그러면 시장이라고 해서 어느 마을에 돈 이렇게 써, 여기다 써 이렇게 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보다 더 나은 것들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결국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뭐 분배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좀 더 열악한 곳에 더 드리고 써야 될 그 나눠야 되는 분배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는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통령보다 시민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시장보다 주민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동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산을 분배하고 하는 그 권한 중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반영되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을 맞추는 거. 그렇게 해야 시장이 누구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시민들의 삶에.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에게나 주민들에게는 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장이 누군지 대통령이 누군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휘청휘청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중앙정부까지 이야기하면 지방자치가 지방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단체장님들 얼마나 이렇게 공유하시는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실시한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는 다르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15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읍면동장님 중심으로 그 지역사회 리더분들이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15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이 되고 100억 원으로 늘린다면 우리 이천에 읍면동에 그 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돈이 잘못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반복적으로 잘못 쓰여질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을에 배정된 돈이 그렇게 허투루 쓰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선거 때마다 시장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시도위원회도 바뀔 수 있어요. 대통령도 바뀔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그 권한, 예산이 달라지지 않게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도위원님 오셨지만 이천시는 앞으로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을 좀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읍면동단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본청에 개입하지 않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그것을 제도화시켜낼 겁니다. 이걸 해내는 것이 결국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삶이 그 범위 내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저해하는 쪽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5년, 1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에서는 넘어서 세계에서도 우리 이천시에 대해서 주민자치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는 가장 훌륭한 지자체로 지방정부로 인정할 것이고 대우를 올 겁니다. 그렇게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고 또 조례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구나 하는 그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제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속도가 느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읍면동별로 주민 참여 예산이 그 정도 확보됐고 또 의원님들도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것에 그렇게 여기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할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를 하고 조례 개정을 하고 해서 그 부분만큼 우리가 좀 멋지게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한 4년 가까이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현실 행정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이천시가 좀 시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나 삶이 좀 안정되고 편안해지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도 민선 7기 시장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비고비마다 달라고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좀 시장으로서 역할 잘 챙기고 또 선거 때는 또 후보자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발업 이장관 부회장 안중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고발업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엉태준 시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관계자,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권리대변 사항은 도발업 종합복지관 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건립드리겠습니다. 도발업은 인구 급증으로 주민은 문화복지 문화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종합복지관이 없어 타 읍면동과 비교할 때 원활한 복지 문화복지 시설 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발 공공가수처리 유치와 관련하여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민의 요구가 높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친환경 콘텐츠 개발을 한 친환경 이미지 개선 균형과 더불어 주민의 휴식 공간을 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협 회장님 말씀 주신 것은 그동안 이제 많은 거리가 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잘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 내용인 것 관련해서도 협 회장님이 이제 이렇게 이장님을 비롯해서 사장님들 의견을 수시로 주시면 협의해가지고 그 내용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민, 부발 주민자치회장 홍상진입니다. 2단계 죽당천 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1차로, 1차 사업이 완료된 후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2단계 그 산책로 조성 사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 사업이 그 성공적으로 끝나다 보니까 2단계가 지금 그 저희 신원 2, 신원 5개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반밖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2단계 사업을 조속히 그 실현해 주셔서 저희 신원 5개월이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장님 주신 의견도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산책로를 조성했는데 주민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보완되어야 되는 그 내용으로서 2단계 사업을 제안 주신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 지금도 그렇지만 수시로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채워서 예, 주민들의 의견이 예, 적극 반영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당이 이 마을의 자치의 장사를 맡고 있는 신선익입니다. 저희가 이번 지난 일요일 날 그 마을 자치의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저한테 꼭 얘기 좀 하라고, 이거 너무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회가 빨리 오는 저도 몰랐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와서 너무 좋고 제가 지속발전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세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사실 매우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가 두 가지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 굉장히 많이 회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복사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마을에. 그러니까 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뭐가 없어요? 프린트 복사라는 게. 아니, 시골이라 그런 게 없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집에서 맨날 그거를 했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자체를 하려면, 사는 기기가 어느 곳에 한 곳에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장소에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컴퓨터, 프린터, 그다음에 그 팩스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회의할 때 회의 자료를 뽑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공모사업 내용을 뽑아가지고 이런들에 대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번에 마을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은 거의 20장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걸 15곳씩 뽑으려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마을자치 사업을 하려면 그런 사는 기기들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회의를 통해서 나온 그 안건 중에 하나가 겨울에 썰매장 만들어서 마을 주민뿐 아니라 이웃마을 그 다음에 지나가는 그 식당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공모사업이 다 11월 30일 날 끝나더라고요. 12월 1월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가 두 개밖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다 11월 30일에 끝나서 그 저희 위원님께서 꼭 이거 우리가 하고 싶은 월요일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 11월 30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건의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세 번째 사항입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경비가 발생해요. 밥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다과도 해야 되고 근데 계속 이장님 주머니를 이장님 지갑을 열어가지고 저희 회의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도 회의 수당을 좀 주셨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회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원래 할 때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간식도 좀 차 한 잔 마시고 이런 활동들이 주민들 지속 발전 마을 자체가 되려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뭐 행복마을 공동체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4월 15일 날 저희가 발대식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 주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얼마나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을 자치에 필요한 사무기기를 지원해달라. 공모사업 기간이 지났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건의하는 것도 받아달라. 또 회의수당, 한 가정에 가장의 돈을 벌어온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가게를 꾸리잖아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적어도 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 여기 부발에서만 이런 문제는 뭐 그런 요구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시민들은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여쭤보고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설국입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총무당 회견 가까이 각 경무당 회장님들에게 활동비를 해주셔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나마 힘든 그런 일들을 소말 가지고 일을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각 경무당마다 총무가 있는데 그분들이 수당을 하나도 못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를 제가 들을 때마다 제가 도와줄 수는 없고 또한 그것을 시장님을 얘기하는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얼마라도 경무당 그 총무들에게 활동비를 나라와 얼마나 좀 지원해 줍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요. 또 저희 그 고백리에 그 지금 물류창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7군데가 전대고 8군데가 대형 같은데 그전에는 그 농로로 들어가서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장이 없었는데 물창고가 들어와서 길을 넓혔지만은 그 진입로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그 논이 그전엔 도로보다 얕았었는데 녹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그 물이 차가지고 그 도로 위까지 올라와서 저희 집이 깬 저 오고 올라와서 있는데 거기까지 물이 찼거든요. 근데 지금 그 논을 갖다가 복도를 해가지고 길보다 넓어요. 그래서 다음에 지금 이 그 국도 42번 국도를 내려가는 여기가 그 투원을 두 군데 막아주고 넘어가는데 먼저같이 비가 온다고 하면 주립 같은 데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 불합산들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제가 얻어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말씀드립니다. 그 토관을 두 군데 올라가게 하는데 그것을 지금 물류창고도 들어가가지고 이 통에 저기 모여가지고 내려오고 또 논도 쉽게 넣고 가지고 다음에는 저기 비가 많이 오면 다 그 잠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사해 주셔서 이게 물론 우리 시에서만 알고 북도 저기 저기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심사해주셔서 그걸 해야 되는 가서 드려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도회장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신 거는 우리 옥장님께서 현장 좀 다 파악하시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구성하고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총무님들 수당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청이 있어도 다 들어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 전체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드리게 되면 해야 되는 것인데, 시민들은 정말 어디까지 동의가 되었는데, 우리 또 지금의 이천시의 형편이 얼마나 되는지도 또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가 많이 힘들죠. 시민사회는 개인을 만나든 마을 주민들을 만나든 또 단체를 만나든 이렇게 시의 예산으로 다 되어지길 바라는 부분들이 크고, 대체로는 그것을 동의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공적인 영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늘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는 그 단체나 개인에게, 시민에게 해악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는 과연 시민들께서 저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까지 동의가 되는지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엄태진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미리에 살고 있는 한수철이라고입니다. 뭐 직책이 대회 이장단 대회 협력 부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서 각 마을마다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또 앞으로 미래를 보고 계획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미래인 단점인데, 남단 쪽에 보면 지금 남이 초등학교가 지금 한 곳이 있습니다. 주변으로다가 이제 아파트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미초등학교 학생들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른 학교에다가 이제 입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부지를 좀 계획을 해서 초안을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 안중기 이장관 희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복지센터 하수종말처장에 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어떤 체육회의 대변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두발만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발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시에 도에서 우리가 이제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를 체육시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모든 행사를 두발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면 그 체육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두발 역세권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미래를 위해서 개난 걱정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사실 주차장 문제를 저는 현재 2장을 맡고 있으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주차장 문제를 지금 해결하면 장차 미래에서는 모든 예산도 굉장히 득이 될 거라 생각해서 주차장 문제를 확보하는 부분을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나 주셨네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미초등학교가 지금 현재도 포화 상태인데 굳이 이제 그 아파트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그 학교 수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새로운 초등학교 학교 부지 빨리 저기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지자체의 사항도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행정 중에서 교육행정은 지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 선거를 따로 하죠. 올해 따로 합니다. 지자체 도지사나 시장 교수 뽑는 것과 다르게 도교육청의 교육감 따로 뽑죠. 이건 뭐냐면 예산을 따로 쓴다는 거예요. 행정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따로 된다는 것이고, 학교를 어디에 설치하고 얼마만큼 빠르게 하고 하는 것들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우리가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파트가 개발되면 당연히 학교가 필요한데 우리는 막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는 또 학생이 없어가지고 태교 위기에 직면하니까 철폐합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그 상황에 좀 빨리 적응해서 탄력적으로 좀 하고 싶은 건데 권한이 그쪽에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 학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기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분명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은 뭐 그동안 말씀을 이제 계속 주신 거라 예, 저기 하면 이제 되고요. 역세권 주차장 아 그렇죠. 지금 사실 역세권에 대해서도 말씀들 많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전이 있고 딱 토지값이 올라 있는 상태고 지주분들의 이제 그 이해관계가 풍성한 상황이에요. 가장 바람직하기는 역세권을 만들었으면 빨리 신속하게 공영개발을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취임할 때 한참 지나 있는 상태라 그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 지주분들의 재산권 보장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많이 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도 부득이하다는 거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작할 때라면 당연히 그런 선택이 맞았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주차장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역세권 관련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아마 이제 얼마만큼 확보하는 것이 이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양을 가늠해야 되는데 그게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고정된 거라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이동한 동산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차가 가는 곳마다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잘 때는 아파트 주차장이 필요하고요. 낮에 직장 출근하면 사업장이나 직장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식당에 가면 식당이 필요하고 저녁에 술자리에 가면 술자리. 이거를 다 공용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거가 또 이 시민들의 입장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은 어느 정도는 적정한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예산으로 워낙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그 설치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민들께서 아시면은 굉장히 몰라요. 한 대 세우는데도 거의 적게는 한 4천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들어가요. 하나 한 대 이렇게 확보하는 거예요, 주차장이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쓴다는 건 다른 데 못 쓰는 거니까 적절한 수준을 사실 맞추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 공용주차장은. 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주차장 수요가 지금과 같을 거냐 아니면 줄어들 거냐. 예. 이거가 같이 저기 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줄어들 건데 우리가 그냥 많이 확보만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의 또 효율성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함께, 이건 이제,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역세권이 지금 인천에 세 군데, 저기 있는데, 지금도, 확인해 보시면 그렇지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완전히 다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거기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이 해주신 게 모두가 다 도발을 발전과 도발을 생각할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에게 건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쁜 시장에도 오늘 도발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범태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희영 경기도 농정행위 위원장님과 허원우 의원님, 정종철 시의장님, 김하식 시의원님, 조희인 시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우리 부발에 한 사업과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부에서는 46억 원의 자체 예산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38억 원의 사업비로 마음 선정된 도시계획 도로는 8개 구간의 도로 개설 공사 추진과 축당천 재방도로 축당 공사 등을 완료하여 주민 여러분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69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부발로역부터 부발중학교까지의 도시계획 도로와 부발 하이패스 IC 추가 설치 및 연결도 확장 공사, 소양산 근린공원 도통공사 등이 추진되며 마을별 주민수건 사업 28건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주민 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도 의원님과 여기 계신 기관 사회단체 등과 함께 부가를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관 사회단체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민적 7기에서는 시장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 주어진 그 소임은 다 하도록 할 거고요. 예, 다음에 뵐 때는 정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때까지 잘 계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바루!